how's it make you feel? Tell me what you'd say that truly makes it real. Kings and queens, philosophers, have tried so hard to find. Tell me what it means to you, dear. Never mind. 아, 근데 뭐 그 저도 기사로만 봤습니다만은 뭐 대기실도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뭐 표도 나눠줬다가 안 나눠줬다가 뭐 여러 가지 저 얘기들이 많아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두 분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단편만 알고 계세요. 단순하게. 너무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줄 서는 분들로 인해서 주변에 소음이 많아서 주택가에서 굉장히 뭐랄까 컴플레인이 많고 그거를 못 견디고 죄송하게 생각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주변에 너무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네네. 나간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하나예요, 이유가. 그 외적인 것도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외적인 이유를 얘기를 방송사에서 못 해요, 사실은. 워낙 파장이 커서. 심지어 이 포방터 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이렇게 뭐 도와줘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저도 이 부부한테 가게를 옮기자라고 얘기한 이유가 결정적인 건 사실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지금 잘 알지 못해요. 네, 뭐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여기 이 동네에서는. 그 골목식당 나온 내 집인데. 와. 말이 안 되잖아. 아, 그거 말이 안 되죠. 이걸 부탁도 안.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자료가 다 있어요. 그 민원만 해드려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지만 그거 말고 이쪽에도 커요. 그 심지어 여기 와갖고 당신은 백종원한테 이용당한다고. 백종원 뭐 믿고 백종원한테 하냐고. 이용당하는 게 당신 백종원이 책임져 줄 것 같으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책임져 주는 거야 지금. 야, 저희가 사실은 이제 뭐 여름 특집이라든가 겨울 특집을 하는 이유는 각 이제 식당들이 골목식당 나왔던 식당들이 초심을 잘 지키고 계속 가게를 잘 운영하시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이 집은 전혀 아니, 다른 전혀 다른 이유. 근데 사실은 뭐 정인선 씨나 저도 몰랐던 부분을 백종원 대표 말씀하셔가지고 전 사실 뉴스를 좀 이렇게 보고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찌 보면 안정적으로 더 잘 되셔서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얘기는 생각도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